됐어. 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인데요. 이제 학생하고 국어 그 정리 수업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용으로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설명해도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입하고 물약 하면 물 플러스 약이니까 합성어인데, 이 한입이 문제집 상에서 한하고 입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입을 그래도 발음할 때 연달아서 연음으로 한입하고 한, 입, 이렇게 되나? 이렇게 연달아 발음되는 것 자체를, 이게 떨어져 있잖아. 이게 섬세하기 때문에 이러는 일이죠. 떨어져. 섬세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은 입을 꾸며주는데, 한 개, 두 개니까 관형사고,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숫자를 나타내니까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인데, 발음할 때는 연달아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제끼고,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물, 약.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리을과 니은이, 이게 니은이 혀잖아. 니은, 지그, 티그. 옆에서 리을이 흔들어대면 이것도 같이 리을로 흔들어버리지, 혀가. 그래서 리을리에서 물, 약이 되는데, 리을, 리을로. 요거까지 생각을 안 하고, 뭐,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설명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이거는 떨어져 있고, 한 단어가 아니지 않느냐. 발음할 때는 요거를 한 단어로 생각해도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이렇게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물약으로 그냥 외우고 있었으면 간단하게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니까 요게 다 이상하다, 조금 연달아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다 틀렸기 때문에 이건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는 자 문제가 없고 공부를 할수록 맞출 때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이 마지막에 이 발음 꺾은 것이 이 최종 읽기거든. 근데 여기 이게 물리학이다. 물리학이다. 그러면 뭐라고? 물약을 드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물약을 먹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약만 혼자 발음하면 안 되고 문장을 만드셔야 돼. 문장 속에서 이거를 넣어서 이거를 읽기 발음으로 이렇게 딱 쓰면 요거를 확인 바로 하실 수 있었는데, 이 단어만 가지고 물약 이렇게 읽으면 둘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한 문장 속에서, 자, 문법은 특히 발음도 한 문장 속에서 판단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정리만 하는 겁니다. 자, 신문에 반응해서, 반응이란 단어가 주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사적으로 응답하는 거고, 감상을 할 때는 주제 전체를 감상해야지. 왜? 중심 생각이니까. 중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쌀을 저소득 상태에 할인해주면, A라는. 그러면, 쌀과 라면의 관계는 닭과 돼지처럼 경제학적으로 대체재래요. 이걸 하나를, 이게 비싸지면 반대를 찾고, 이게 비싸지면 이걸 찾고. 근데 저소득층한테 이거를 쌀을 사게 해주니까 조금밖에 못 샀다가, 그죠? 파란색으로, 흰색으로 할까요? 이 조금밖에 못 샀다가 라면도 그대로 사고 쌀을 더 많이 사니까 이 늘어난 만큼, 이 늘어난 만큼이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하고 돈을 더번것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라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쌀을 사게 되니까 그래서 대체 효과 가 있어서 둘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학적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가,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데, 이거는 틀린 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답이다. 이렇게까지 곤란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윤리학 이런 게 나오면. 요게 지문상 틀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 틀린 부분을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용상으로. 자, 됐죠? 다음 문제를 맞추실 때. 자,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누앙사 같은 경우에 나오면, 무작정 점검해라, 무작정 점검해라, 누앙사는 세 개다. 왕이든지, 가난이든지, 바다 멋지다. 아니면, 배를 만든, 뭐, 지식자랑, 배를 만든 사람 누군데,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누앙사는, 박인로가 해군 하사로 돈을 조금 받는, 거의 안 받는 사람이니까, 강호, 자연 속에 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와, 임금 곁에만 속세야. 그리고 강산에 있는 거야. 왜 시골에 있는 거야. 바다 보면 배 지키는데, 시골에서. 자, 그러니까 꿈은 자기도 공부해서 출세를 하고 싶었대. 강호에 누워서. 그렇지만,
입과 배, 가난해서 입과 배. 아, 입과 배. 입을 채우고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고 10년 동안 별 힘을 못 쓰고 공부에 매진도 다 못하고 먹고 사느라고 바빴대. 그렇지만 주인이 없잖아, 강사는. 누가 다 되겠다. 그러니까 둘러놓고 자연을 바라본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강호는 자연이고 강산도 자연이지만 여기서 꿈꾼 거는 뭐라고? 속세야. 속세를 꿈꿨지만 못하지만 이 자연은 날 반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주제. A, B, A, C가 서로 대꾸면서, 그치? 절묘하게 속세와 자연을 대비돼서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해됐죠? 자, 윤선도는 이렇게 구름이 보통은 왕인 해를 가리는, 이렇게 세상에 햇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가리는 간신들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가니까 윤선도가 보길도에서 이렇게 유배돼서 살다가 보니까, 뭐든 별 상관이 없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 시끄러운 것도. 그렇게 넉넉해지니까, 구름 가지고 뭐라고 탓하지 마. 간신이라고. 자꾸 욕하지 마. 더러운 세상 가려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세상 참 더럽다. 자, 파도 소리 시끌시끌하다고 간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이고, 시끄러운 세상 소리 가려주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자연을 탓하지 마라. 자연을 탓하지 마라. 인간 세상이 더 더럽다. 그런 얘기네.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꼭 간신배나 시끄러운 간신배나 위안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자연 탓하지 마. 인간 세상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말다한 거지? 절묘하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시화에서 풀 때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풀어봐야 되는 거야. 다음 거. 자, 이태균의 파초에서는 내가 좋아서 파초를 사왔어요. 처음에 나는 좋아서, 그거 좋네 하고. 근데 남들이, 이걸 팔라고 그래. 큰데 파시라고. 돈이 필요하면 파서 쓰세요. 근데 나는 이걸 왜안못 팔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상이야. 내 미학이고. 그지? 그러니까 취미로 내가 꽃을 예쁜 걸 키우는데 돈 없다고 그걸 피우면 내 취미는 어떻게 하고, 내 일상은 어떻게 하고, 내 삶은 어떻게 하냐고, 내 삶을 팔으란 얘기냐고. 그런 얘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화초 크네? 뭐 상품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상품. 근데 나는 이걸 월 샀어, 살 때. 내가 상품으로 살았어? 아니라고, 그냥 기호로. 취미생활로, 그지? 나의 삶의 호기심,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사왔는데, 이게 컸다고 팔으라고 그러면, 나의 삶을 파는 거야. 상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처를 바라보면서 상품의 대상, 판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삶의 미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자, 다음. 이런 면접에서 보면, 면접을 할 때, 이 논술도 사실과 의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것 같고, 의견은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니까, 그럼 논리는 뭐냐? 이론이야, 이론. 이치가 논리적으로. 이론은 뭐냐?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결과를 가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결과를 가고,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가 가는 게 이론적, 논리적이야.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거야. 자, 객관적인 것은 객은 손님객이고 주는 주인주야. 그럼 주인은 한 명의 생각이고 객관은 여러 명의 생각인 것 같아. 근데 구체적인 거는 가출구의 물체니까 나타난 거고 구체적이지 않은 걸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객관적이란 것은 여러 명이야. 그럼 우리 반 애들 생각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우리 반의 주관이래, 전 국민에 비하면. 이해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야, 주관과 객관이. 일정 부분, 문과적으로 얘기하면. 구체 추상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얼마나 정밀하냐. 근데 이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몰라도 자료를 제공한 두 개가 있어. 이 자료를 다루는 것은 그 자료 다루는 것 자체도 객관적이고, 이 자료도 이 자료의 신빙성, 타당성하고, 이게 주관적으로 안으로 있는 자료야. 이걸 주관적으로 만든 자료일 수도 있지만 이 자료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예시를 든 것은 행동 묘사를 하고 심리면 심리는 주관적이야 정말로. 그 심리를 주관적인 걸 통계를 내서 몇천 명을 했습니다. 그럼 객관적일 수도 있겠어. 근데 상대적이라고, 그지? 거기다 행동 묘사. 자, 묘사라는 것은 국어에서 그림 그리듯이야. 그래서 환경 묘사 외에는 다 거의 주관적이야. 국어에서. 형태, 얼굴 모습,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거 외에는 묘사는 다 주관적이라고, 국어에서.
그렇다면 요 예시는 주관적이지. 그러니까 객관적이 아니지. 그래서 골라야 되는데 학생이 고를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 요 대조하고 예시를 비교했을 때 예시가 더 구체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거잖아. 그지? 그럼 둘다이 대조도 차이점이고 예시도 근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둘다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냈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대조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냈냐가.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논설문은 주관적이라고 초등 때는 배우는데 여기까지 진짜 중요한 거는 요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한 거고 고등 때는 맞죠? 자, 초등 때는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배워. 설명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해설을 분명해 사실적으로. 근데 이 설명문 자체 설명을 했어 회사에서. 그러면 니네 회사 주관이고 다른 근거 나와. 왜 반대 근거 안 나와? 왜 니네 주관적으로 계속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난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따진 거는 설명문은 주관성, 그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보면 이 정합설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20일, 24번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시간 내서 해석해서 올려주든지. 왜 그러냐면 읽어내는 애가 몇명 없어. 다 자세하게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어우, 이거는 신기한 실수야. 동일어구하고 동일어미. 이게 뒤에 거에 문장으로 봤을 때 실수할 만은 해. 근데 이렇게 보여 실제로. 근데 한번 했으니까 안 하겠지. 동일어구는 이 문장 자체인데 어미는 요만큼만 하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 차이니까 그지? 실수해서 주의해야겠다. 한번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동일어구가 나오면 동일어미하고 혼동된지 확인해라.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지? 자, 다음에 이 공감감적인 의미는 감각에서 오감각, 이게 감각이라는 것은 국어에서 감각 지점이야. 그러니까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그 감각 지점이 있어야 돼. 뼈면 골감각이고, 그제? 근데 예를 들어서 창자에는 창자 감각이 없어. 통증이 없어. 그래도 창자 감각이고 근육이식하면 근육감각이라게 돼. 감각이 출발점이고 이 감각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뇌로 판단이 들어가서 심상이 돼서 시각적 심상, 공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뇌로 들어가서 그림처럼 그려진다. 그래서 이걸 회화성이라고 해, 심상을. 그치? 그런데 이 공감각하고 복합감각이 있는데 눈이 하얗고 차갑다. 이렇게 두개 감각은 복합인데 공감각은 교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교묘하게 된 거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이 차이를 좁힌다. 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냈지만 감각이 이두 개가 하나의 감각이 애초에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뿐이야. 이 감각인데 다른 감각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멋있게.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 공감각 표현 자체는 이상적이야. 현실적이 않아. 종소리의 동그라미면 종소리가 무슨 동그라미야. 그지? 종소리 들리면 끝나지. 현실적이야. 그런데 이거는 종소리는 현실적이고 동그라미는 이상적이야. 왜? 동그라미가 이렇게 파도로 쳐나가는 것 같잖아, 하늘에. 그러니까 결의 괴리를 좁혔어. 아니라는 거지. 이둘 다를 한꺼번에 묘사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나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힌다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어둠이라는 게 시각이고 시각의 촉각화, 스민다는 건 촉각화, 스민다. 그러니까 감각이 변이 전이 됐다고. 전이 변이. 그러면 요거는 이두 개가 감각이 합쳐서 뭔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새로운 감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맹아인, 맹인 눈을 못뜬 사람한테 색깔을 설명하는 게 매듭을 묶으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은 소리만 들었으니까 소리를 가지고 전부 다 색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다 색으로 그려줘. 그러면 대단한 화가가 되겠지? 맛을 색으로 다 그려줘. 그럼 음식을 막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겠지? 이건 천재의 영역이니까 현실하고는 좀 멀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부러 한번 정리한 거지, 그지?
제시글이 소설일 때 서술자가 전달하는데 이 소설이 더 상상력, 무한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이 영화는 단지 이 감독, 영화 감독이라는 한 사람의 시각만 보여준다고. 그렇게 영화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영화 감독이 나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서 나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되게 멋있어. 이 책보다. 왜 나는 요만큼밖에 못 받아들였어. 10밖에, 50밖에. 근데 영화 감독이 이 사이에 문맥의 상황을 해서 70을 받아들였어. 그럼 더 휘황찬란하대. 이해됐어? 왜?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이 영화 감독. 근데 나는 무한 상상력이 있는데 이거 영화 보면 다 불편해. 왜? 이거는 선명하게 동작도 써야 되고 감정지시도 밝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상상한, 무한 상상한 것과 이거는 달라. 내가 상상한 게더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 어떤 부분은 이해도 되지만. 그지?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쭉 내가 상상한 것과 무한대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컷으로 딱 정지했어.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정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내 상상력도 영향을 받아. 어떤 영화는 이 감독의 상상력을 보면 막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고 대단하다고 천재라고. 그렇지? 아 저거는 이상하게 상상했어. 저거는 뭐해? 이렇게 비판하는 성공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소설을 이쪽으로 끌어가서 만들려면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지. 안 그래? 우리 소설에서 두 명이 대화를 하면 그냥 둘이 얘기하고 영체만 있고 어떤 느낌만 가지고 둘이 대화하는 그 이미지, 주제만도 기억할 수 있는데 영화는 안 그렇지? 어떤 옷을 입고 앉아 있을 거야? 그것부터 다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여기로 구체화될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봐야 되고 특히 끝에 봐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인데, 이 하강이 없어, 여기에는. 이 흐름에 맞춰서 현장성 있게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상황에 맞게 흐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주제가 같잖아. 그치? 이 주제를 올수 있게 때려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근데 영화는 조금 덜해. 이렇게 급격하게 끝나도 다시 보면 되니까 뭐야 뭐야 하면서 그래도 영화라도 이거 없으면 뭔 영화야 어려워 다시 보기 싫어 하고 말아버리잖아. 소설책은 다시 보더라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여기 하강 해소할 부분 이 부분이 갈래별을 했을 때 소설보다는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아까 반복하는 구절 같은 경우에도 해소하기 적당하지.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딨어? 그럼 다른 관객이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꾸 강조가 되는 거죠. 그치? 필요한 핵심어구들은. 그래서 그렇게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래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현장에 그 소설을 소설 수준으로 딱 읽으면 말하면 바로 이해하면 천재들만 앉아갖고 관객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어 이걸? 자 다음에 어쨌든 낭독자가 왜 있냐면 한글 글자를 못 읽었어. 그래가지고 장군의 아들 그 뭐냐 장군의 아들 그 나오는 영화 장군의 아들 영화에서도 읽어줬어 글자를 장군의 아들 김도환한테. 그래가지고 읽어주고 돈 받고 그랬다고 글자를. 응? 그럼 이렇게 임경업전이라는 거는 유명한 전기문이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 그러면 얘가 낭독자가 읽어주면 생생하지. 똑같아. 이수일과 심순이 하면서 이 읽어주는 사람이 변사도 있지. 변사 극장에서는 변사가 있었어. 무성 영화를 여기다 틀어 소리가 없어. 그럼 여기에 책상에 앉았어. 어떤 애가 마이크 딱 앉아놓고 혼자 읽어 막 순례야 하면서 목소리 바꿔가면서 완전히 혼자 성우야. 이해됐어? 이 사람들이 잘 읽으면 이 사람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그지? 이 사람 때문에 막 눈물 질질질 짜고. 사람들도 아는데 이 사람이 생생하게 읽을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몰입이 된다고. 그러면서 생생하게 읽어서 이 사람이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진짜 왜 그렇지? 하고 문제의식 따라하고 이해가 되면 문제의식도 갖고 그런다고. 근데 몰입을 할 때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아야 몰입되지. 수학 야못 푸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원리를 모르는데 몰입되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임경왕이 끌리는 이유는 알아.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화딱지하고 막 변사 잡고 싸대기 때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 드라마도 다 알아. 드라마라면 아니까 거기 지나가는 배우 나오면 저 나쁜 놈하고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그지?
몰입돼가지고. 이해되지? 그럼 악역돼서 막 몰입돼서 사람들 싸이게 때리면 배우가 좋아하고, 내가 연기 잘하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 아? 그런데 이 몰입이 돼서 심리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었다고. 그럼 전체 상황 알겠어? 얘네들 낭독자와 변사와 이런 드라마의 몰입과 이런 관점 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설명하냐면 한계로 그냥 딱 몰라서 끝났어요가 아니라는 거지. 관련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다음에 없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 지금 이렇게 문제 이제 체크하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없는데 체크법에서 첫 번째는 문장으로 생각하는 거, 그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핵심어를 뽑으라고 했더니 핵심 한번 딱 뽑았는데 이 핵심어에 이 수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지? 핵심어를 너무 또 딱딱딱딱 뽑고 건조하게 풀면 안 된다는 거, 그지? 그다음에 3번은 이걸 풀으면서 이거 전체 주제나 전체 흐름 여전히 조금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 지금 내가 너 지금 푼 거에 대한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푸는데 어떤 걸 이거를 요거랑 비교를 할때 요거랑 비교를 할때이두 개는 맞아. 근데 요거 전체의 주제가 뭘까? 아니 이 문제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게 떠올라라 두개 계속 비교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 이 주제가 뭘까? 이 문제의 이론이 뭘까?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의도는 뭘까?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어려운 거는 파고 들어가는 이 디테일한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본다고. 그지? 그다음에 5번은 자, 이런 것까지 파고 나가려면 시간이 되는데 60분으로 빨리 풀었거든? 그러면 플러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제야 말로 1, 2, 3에서 내가 이걸 잘 애매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몇개안 되잖아 이제 완전 이제 너는 세모는 졸업이잖아 이거 헷갈린다 뭐 일찍 생각하는 건 요거는 나중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봐야겠다라는 별표를 별도로 해석해야 할걸 플러스 알파를 이제 찾아서 체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는 거지. 네, 됐지? 됐지? 다 수업한 다음에 정리한 거니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